배발의 장미로 가요 순위에 이제 1위에 등극하게 됩니다. 네. 기억이 납니까? 네, 배발의 장미. 네. 그것도 정말 저는 진짜 단순해요. 배발의 장미니까 장미는 가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머리를 묶었어요. 묶었는데 뭔가 가시 같은 느낌이 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스프레이 같은 걸로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소극적으로 약간 이렇게 삐죽삐죽 해봤어요. 근데 가시를?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점점 노래가 1위로 막 달려갈수록 제 머리가 점점 더 점점 가시가 좀 자라기 시작하네요. 네, 네. 예전에는 가수 활동 스케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잠실에서 끝나서 여의도까지 빨리 가야 돼요. 생방 늦으니까요. 택배 아저씨 오토바이를 불렀어요. 네. 도저히 차로는 이제 시간 안 된다고 하는데. 네. 막 이렇게 가야 되니까. 정말 위험한 방법인데. 너무 위험했어요. 예. 지금은 그렇게 안 하지만 진짜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사실 경험하고 온 것 같아요. 네, 진짜요. 근데 말이 돼요. 솔직히 그게. 그러니까 헬멧도 못 써요. 머리 때문에. 헬멧 안 쓰면 안 되는데. 써야 돼요. 근데 겨울이었어요. 얼마나 추워요. 무대 의상 입고서 막 가는데 신호가 걸리잖아요. 오토바이가 아무리 그래도. 그 가는데 신호가 딱 걸렸는데 저쪽에서 다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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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어떻게 제가요. 헬멧 신어서 쓰면 얼굴이라도 가릴 텐데 이 머리 때문에 고개도 못 숙이고요. 이게 차가 계속 막히니까 가다가 서다 가다가 서면 머리가 계속 막혀요. 막 그런 시절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는 난 정말 절대로 그런 오토바이로 난 안 다닐 거라고. 그랬더니 저희 매니저가 막 이만한 그 도라이에 나오는 그런 오토바이 아세요? 진짜 크고 막 에어컨도 나오고. 네, 예, 오토바이. 예. 네, 예. 그걸 빌려서 막 너무 자랑스럽게 이걸 타고 의정부까지 가래요. 그땐 제가 포이즌을 할 때였어요. 헬멧은 쓸 수 있었지만 의정부까지 가는 게 너무 막혔어요. 등치가 큰 오토바이가 딱 서 있는데요. 아저씨가 혼자 이렇게 다리로 이렇게 지탱하고 있다가 넘어졌어요. 우와, 진짜? 그걸 같이 올린. 사람 다 보고. 그렇습니다. 그만큼 바빴다는 거죠.